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 이 간단한 사건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족의 비극이 있습니다. 1976년 9월 거문도의 한 가정에 난파 간첩이 침투했고요. 그 가정은 감옥을 거쳐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비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가였던 김영희 씨 가족을 덮쳤는데 당시 아버지 김재민 씨는 무기징역을, 어머니 이포레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요. 19살이던 딸 김영희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재심 끝에 일가족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감옥에서 얻은 암으로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이 일가족들에게 형사 보상금 27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심 재판부가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경우는 국가폭력입니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만 아직도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한이 반세기에 가깝습니다.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공식 사죄로 남아 풀려가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 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화수목금은 새롭게 뉴스브리핑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 하고요. 다음 주부터 월수금은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화목은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뉴스브리핑 함께 합니다.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여수시 영락공원 직원이 지난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최근에 횡령 금액이 더 커진 걸로 확인됐다고요? 네, 여수시는 영락공원에서 관리 업무를 맡았던 공무직 직원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금 수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횡령 금액이 500여만 원에 추가로 800여만 원 더 횡령한 사실이 시 감사실 정밀 조사 결과 확인됐는데요. 해당 직원은 화장비와 봉안비, 영수 등을 민원인에게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시에는 조작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당시 여수시 담당팀장이 장부상 수입액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무실 안팎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횡령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횡령 시점도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5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뿐만이 아니라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1,300만 원가량이 횡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해 경찰을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예. 문제는 횡령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직원의 비위를 눈치채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담당 팀장이 횡령액을 축소, 은폐하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수시는 당초 피해액을 500만 원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맡겼지만 지난 2020년부터 기록을 전부 수집한 결과 추가로 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한 것이라며 은폐나 축소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횡령을 한 직원이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직원의 가족을 후임으로 채용해서 같은 업무를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횡령한 직원이 해고가 됐는데 그 자리에 해당 직원의 가족을 채용했다고요? 예, 후임으로 채용된 가족은 횡령을 한 직원의 누나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내부 직원들은 횡령 사건을 일으켜 직위해제가 된 직원의 누나가 후임으로 발탁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고 근무까지 같이 해야 했던 과정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횡령 직원의 가족이 채용된 건 맞다고 인정했지만 예. 어떤 절차로 채용됐는지 아직 확인 중이고 아직까지 적절한 채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의혹이 증폭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수시에서도 정확한 경위와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업계에 최초로 격주 주 4일 근무를 도입해요. 네, 포스코 노사가 지난해 11월 임단협 과정에서 격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합의하면서 철강업계에서는 최초로 격주 주 4일제 근무제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예.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오는 2월 2일로 정해졌는데요. 광양제철소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제 확대를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자기개발 시간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해서 보다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포스코는 지난 2018년부터 상주 직원들이 업무 시간을 정해서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후에 직원들은 1개월 내에 단위로 시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근무할 수 있는데요. 상주 근무자의 경우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만약에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오전 8시에 퇴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예. 이번에 신설된 격주 4일제형 선택형 근로제도는 기존 선택 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 안에 4시간 필수 근무까지 없애면서 직원들이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난 9시간이 되는 것이고 금요일에는 격주로 8시간 근무하거나 휴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왜 짚어보느냐. 이번 포스코의 주 4일제 근무가 뭐 다른 계열사나 협력업체에서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나 SK 계열사 등 몇몇 대기업에서 비슷한 형식의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주요 제조업체 중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당선된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내년에는 전주 아산 공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완전한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올해 임금 단체 협약에서 포스코의 사례를 들며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도입 또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특히 생산계열의 경우 대기업도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교대 근무나 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마련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남 동부 지역의 누적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여수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지역의 누적 임금 체불액이 2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37억과 비교해서는 금액적으로 뭐 15% 감소한 수치지만 체불 노동자는 4,3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0.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9.1%, 사업서비스업이 10.3% 순으로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또 체불 사업장의 80%가량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이런 관련된 뉴스는 또 명절 즈음에서 많이 좀 접하게 되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여수 고용노동청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 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 예방의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이 큰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서 이런 취약업종에 대한 체불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 뭐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게는 엄정 대응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여수고용지청은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즉시 현장에 이제 출동을 시키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등 자발적인 체불 해결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봉남 순천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아, 요즘에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무지하게 춥습니다. 네. 활동하시는데 좀 괜찮으셨어요? 오늘 그 안 나가셨습니까? 차량에서 표시되는 네. 온도가 보니까 영하 6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오랜만에 영하 몇 도인 것 같아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뭐 코로나가 이렇게 또 코로나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기 안 걸리셨죠, 백연님은?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괜찮으신 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봉남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감기 걸릴 듯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따뜻했잖아요. 네. 그래서 봄이 벌써 오나. 그렇게 해서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은 좀 겨울다워야 되잖아요. 봄은 봄답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포근한 날씨 속에 순천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 홍미화가 핀다라는 곳 있잖아요. 매곡동에. 네. 홍미화가 피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오, 벌써요?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께서 홍미화가 이렇게 피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페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 날 그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면서 갔더니 한 두세 송이 정도 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활짝 피겠다 했는데 다시 들어가겠어요. 다시 움츠리겠어요. 눈이 날리면서 다시 겨울로 들어가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매곡동에 홍미화가 활짝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봄 소식이 좀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제 시에서 이제 위수탁 기간이 좀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사업에 이제 심의를 좀 들어갔는데 심의 들어가서 느낀 거는 그전보다 더 좀 세부적으로 심의를 항목별로 좀 하고 굉장히 뭐 두세 시간씩 심의를 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심의를 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서 좀 봤던 부분들이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위수탁 관련해가지고 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보기는 했는데 또 이 부분들이 다시 좀 지역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의를 좀 한 지난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제 토크 들어가기 전에 근황 토크는 안 물어봅니까? 근황 토크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밖에 안 나가셨는지. 아, 예. 뭐 날씨만 물어본 것 같아서. 아, 의원님이 뭐 날씨, 개인적인 뭐 기분, 날씨 뭐 이런 거죠, 뭐. 예, 안 물어보셨고. 뭐 말씀 있으신 분. 아, 예, 안 물어보셨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아, 실은 그 저희들이 10일 날 우리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간담회가 진행된 배경에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연합사업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그 마케팅 통합 마케팅 관련한 예산이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연합사업단이 없어지고 올해부터는 조합에서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조합 공동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제 이 조합 공동 법인에서 이 통합 마케팅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 관련된 예산이 이제 농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좀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에 뭐 추경에서 그 관련된 예산은 다시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간혹가다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모모 의원이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더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아 전화 받느라고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모 의원이 아니라 백 의원이었겠군요. 아 예, 예. 뭐 정확하게 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예,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은 백성호 의원, 예, 백성호 네. 의원이 예산을 삭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안 된다더라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렇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네. 아, 실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의견 조율을 할 때는 실제 이제 동료 의원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한 일곱 여덟 명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밖에까지 이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이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출직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비애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호를 안 해주다 보니까 네. 예, 항의 전화 받느라고 아주 곤혹스러운 임시회를 보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간이니까 두 분 이야기하고 싶으신 근황들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죠. 자 제가 드릴 주제부터 꺼내볼 텐데 총선이 한 80여일 앞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8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마다 내놓을 공약들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에서는 전남권 공공의대 유치 이번에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관규 순천시장께서 이 문제를 꺼내드렸는데 어떻게 꺼냈냐면 SNS에 예비 후보들이 전남 의대 문제를 동서대결로 정략적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해법도 제시를 했는데 서부권은 섬이 많다 닥터 일기로 하자 동부권은 의과대학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랜만에 또 전남 의대 관련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두 분 먼저 이 노시장의 의견에 어떤 말씀 주실지 궁금한데 백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보니까 그 지금 서부권에서는 닥터 벨기, 그 동부권은 의과대학 유치를 하자라는 게 해법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긴 했는데 뭐 좋은 제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닥터 벨기 도입 연도를 보니까 연도 중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서 지금 닥터 일기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동북권에는 의과대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수 순천 광양 그 3개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노관규 시장께서 전남 동북권 닥터 일기 배치 등 15개 연계 공동협력사회 추진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시 행정협의회 할 때는 전남 동부권에 닥터 헬기를 도입하자고 같이 공유해놓고 본인의 SNS에는 서부권에 닥터 헬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권에 당연히 의과대학이 도입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서로 싸우다 보면 어느 한 곳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목포냐 순천냐 이걸 갖고 싸울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정말 어느 지역에다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우리 전남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합의하고 난 다음에 힘을 모아서 정부에다 건의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노시장 개인의 이제 생각이다 보니까 해법에 대한 논평보다는 문제 제기에 좀 이야기가 초점을 맞춰지면 좋겠는데 백 의원님은 일단 문제 제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봉남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동부권은 의과대, 또 서부권은 닥터헬기 이제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후보들이 좀 지역마다 나오면서 우리 지역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칫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어떤 전남 의과대학 유치 목표가 다시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찢어지는 게 아니냐 찢어지면서 목표가 좀 분산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에서 좀 나온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도 이제 백성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총의를 저는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 닥터일기라든지 어떤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닥터일기가 서부권에만 필요하냐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렇죠. 남해안 남중권 때도 그렇죠. 뭐 네. 여긴 안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때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북권에 네. 하자라는 것일 테고 네. 지금은 네. 이제 그 해법을 놓고 봤을 때는 서부권에다가 주기보다는 동북권이 아무래도 좀 더 산업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네.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남의 의과대, 공공의대, 어쨌든 의과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출마 예정자 혹은 후보를 지금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여기에 전남권에서는 좀 의견을 같이 좀 모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각 후보들의 또 캠프라든지 또 후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좀 모아진 의견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두 분께 이제 이거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니 뭐 지금 국회의원들도 전남권의 의대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총선 공약에 이제 또 다시 나왔단 말이죠. 또 나오면은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지, 뭐 기존 예비 후보분들은 어떻게 뭘 유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유권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건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추진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냐,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못했던 것이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백 의원님? 좀 질문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네요. 예. 네. 뭐 기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예. 그리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공약을 어떻게 유권자분들이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주십사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선거 때는 누구나 표를 받기 위해서 공약을 만들어서 내걸긴 하지만 실제 그 공약이 실현될기 여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뭐 노력을 한 거와 실제로 유치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마 뭐 새로운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하거나 이게 뭐 거대하게 유치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공약이 실현될 여부는 저도 솔직히 뭐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어찌됐든 이번 총선 과정을 거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뭐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수건을 이제 안고 공약화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의지를 다진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봉남 의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의과대학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정치권이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두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또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권, 특히 정치권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공약으로 저는 그 선택하는 것이 좀 맞다. 그래서 이게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부에 또 촉구를 하고 지역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공약으로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각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각자 선거 유불리의 논리로 이 전남 의대를 활용하기보다 전남 유치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는 두 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봉남 순천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두 분과 이번 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가죠.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자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이제 뭐 좀 세부적인 건 그 내용이고요. 순천시에서 올해 폐기물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예. 로컬리즘 또 AI 기반의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크게 AI 분야, 시범, 그다음에 교육 그 세 가지 분야로 이제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AI 분야는 뭐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또 푸드 스캐너도 도입하고 IoT 다회용 컵 카페를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의류 제작을 해보겠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플레이스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에코 서포터즈 양성이랑 또 쓰레기 인식 전환, 분리배출 문화 확산 이런 찾아가는 교육을 작년보다 더 이렇게 확산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다 좋네요, 뭐 내용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각장 공공 자원화 시설 조성 앞두고 이 폐기물 인식 전환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문화를 좀 더 확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시에서 발표한 어떤 폐기물 정책 방향 중에서 특히 이제 제로 웨이스트 플레이스라든지 IoT 다회용 컵 카페를 운영하겠다라는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작년까지는 이 사업 내용이 없었거든요. Io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카페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다회용 컵
카페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보증금 뭐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컵을 가져오면 이게 반납했을 때 수거 세척해서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도 좀 늘리겠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일정 부분 회원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면 시 전체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내에서 그러면 이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시민들한테 하라는 거냐라는 네.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예. 하고 있습니까? 그럼 현황을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시에서는 재활용품 도움센터라든지 또 재활용품 무임 해수기 설치라든지 아이스백 수거기 또 이렇게 에코워싱 이런 다회용기 세척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 본청이라든지 또 읍면동이라든지 또 실과소라든지 이런 데서 노플라스틱 존을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노플라스틱 존이라고 하나 이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놓고 간혹 또 일회용품도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와 유예가 지금 발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2022년 11월 24일까지 이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도록 하려다가 지금 규제를 지금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빨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종이컵도 일회용 종이컵을 다시 이제 쓰게 됐고 이러는데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규제하지 않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공공기관 내에서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백연기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자체의 뭐 환경운동 방향 혹은 뭐 지자체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 뭐 지자체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회용품 사용이 지금 저희 실생활에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일반 뭐 상가를 이용해봐도 상가에서도 일회용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뭐 배달 음식에는 거의 다 일회용품이고 또 이제 공공 지자체 같은 경우도 뭐 의회에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실은 일회용품 뭐 플라스틱 이런 거 관련해서 운동하자 해서 지금 이 플라스틱 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물병으로 다 바꿨거든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생활 속에서 보면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지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시장이 이제 관련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립 시행된 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올해 본 예산에 일회용품을 좀 줄여 보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해서 장례식장 가보면 전부 다 일회용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다회용기로 바꾸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보조금을 좀 세워놓고 있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재사용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회용품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의회를 방문했는데 정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수기 옆에 컵을 놔둬야 되겠고 컵을 마셔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민원인들께서 컵을 가지고 오시면 모르지만 예. 텀블러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비치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화 되지 않으면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봉남은 뭐 터신 말씀 더 있으십니까? 그 작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쓰는데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이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계도 기간 내에 했었던 조사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전국 한 242개 지자체 중에서 239개 지자체가 응답을 했는데 5점 만점에 지자체 점수가 한 2.63. 2.63. 2점, 예, 절반 이상 정도는 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조금 대응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꽤 그 만족할 만한 점수는 아니다. 근데 이제 순천을 보니까 한 2.7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점수보다는 높게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천이 아무래도 이제 생태 도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방금 이제 백성호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도 올해 폐기물 정책 발표를 했지만 공공기관 내에서 주최하거나 행사하는 또 회의, 행사라든지 회의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다회용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어떤 뭐 단체나 기관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든지 그리고 일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광양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 폐기물 감량을 좀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또 다회용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좀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조만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저희 광양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전전년도 지방세 세수의 5% 이내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금액이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사실에서 20년부터 23년까지 이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견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승인 없이 보조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보조 사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한다든지 보조금을 또 목적 외에 사용한다든지 또 수용비나 재료비 이런 것을 집행 한도가 있는데 집행 한도를 초과해서 집행한다든지 유치원 교구 구입 사업 보조금 또 뭐 교부 결정 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보조금을 목적에 사용했다고 해서 2,238만 2천 원 정도의 예산을 반환해라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비단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보조금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혹시라도 그게 좀 잘못됐으면 이걸 변경해갖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의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집행하는 관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련 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환수되는 일이 없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잘못한 거예요? 양쪽에 잘못이 다 있다고 봐야죠. 다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관련 부서에서도 이 교부하고 뒤에 집행 정산 자료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뭐 환수 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보조금을 줄 때 이 목적 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보조금을 그 목적대로 받았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 목적이 안 맞다라고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으면 이건 목적이 안 맞으니까 아니면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집행 전에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이거든요. 시감사실, 네, 시감사실에서 감사한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담당자들께서 특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교육에도 잘 참여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본인들이 실수로 이런 부분을 놓칠 수도 저는 있는 거라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선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잘 물어보고 이렇게 감사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그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이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고등학교와 교육기관의 교육 경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이 쓰여지는 용도라든지 정산,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계기관 담당자들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교육이 한번 철저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크고 작은 부분들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는 보조금 집행을 감액한다든지 과감하게
예, 없앨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왜냐하면 매년 순천도 지금 70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76억, 올해는 71억 이 정도 되거든요. 매년 지금 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교육기관에 예산이 항상 지원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된 것도 지키지 않고 진행된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이거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더독 이봉남 순천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탱게르가 손짓하는 몽골의 저자 오문수 작가를 만났습니다. 5년간 몽골을 경험하면서 한국과의 문화에 초점을 맞춘 책으로 그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선생님에서 기자로 또 작가로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독서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끊임없이 분출해내고 있는데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에너지가 가득한 눈빛을 보이면서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문수 작가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문수입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글쟁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이제 각한 셈이죠. 기사를 1500개를 써서 누적 독자를 세보니까 1200만 명 정도? 오문수 검색창 치면은 왕관이 됐어, 황금관이. 진짜요? 네. 우연히 살다가 보니까, 쓰다가 보니까,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 생각을 하면서 글 쓰는 책을 한 30권 정도 보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헌법 요약본을 사가지고 5번을 봤습니다. 아, 내 법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글 쓰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내가 너무 아픈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말해도 돼요? 승진에 너무 부당한 일을 겪어가지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내 손으로 한번 고쳐보겠다. 불의한 사회를 고치겠다. 내 조그만 손이라도. 그리고 시작한 거죠.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가 분노하라 그랬어요. 불의한 세상에 지켜보지 말고 참여해서 분노해가지고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본격 글씨 공부를 시작을 했죠. 분노한 마음과 내 손으로 사회를 고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독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글쓰기가 시작된 거죠. 가르치는 사람에서 기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한 10년쯤 되어서부터는 승화가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이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글감을 찾고 또 듣고 보고 찾아다니니까 내 인생이 바뀐 거죠.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작가가 되셨어요. 작년 4월 19일 날 그 전에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일면에는 그 분노를 잊기 위해서 떠나게 됐어요. 가면은 아름다운 경치,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만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행을 다니시면서도 계속 글을 쓰셨던 거예요? 5대양 6대주 한 80개국을 다녔으니까요. 오문수의 버킷리스트라는 건 남극, 북극 정도 남지 않았을까? 갈 거예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리어 끌고 다니는 여행은 식상했어요. 몽골을 가니까 그 대초원에 6천만 마리거든 지금 몽골 가축수가요.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동물들이 뛰놓고 풀뜬 모습에 마음의 평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몽골 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 30권을 공부하다 보니까 몽골은 그냥 경치가 아니었어요. 우리 문화와 연관성이 너무 많아요.
말이 없다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곳이 게르예요. 그 몽골 유목민들이 언제 그 화장실을 파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대충 일을 보는 남자들은 거기서 일을 보죠. 근데 여자들은, 그래도 여자 부끄럽잖아요. 어디가? 그럼 말 타고 말 보러 가요. 그러면서 그게 몽골이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를 14세기 100년간 지배를 했거든요. 월인석보에 보면은 말 보러 가다가 표준말이에요. 우리나라 화장실 가다가 말이다 마르다 하다가 음음 변화를 겪으면서 말이 없다로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화장실 가다 갔다가 말이 없다 그러면 그게 화장실 가다 뜻입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몽골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화가 거기서 이제 약간 뿅 가게 되죠. 네. 제주도 하르방 있잖아요. 네. 몽골이 80년 동안 저기를 지배를 합니다. 제주도를. 그래서 목장을 개발해요. 그럴 때 몽골 사람들이 거기 말 기르는 우두머리랄까 그런 사람 하치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몽골 문화를 가지고 와요. 돌 하르봉을 마을마다 중요한 데다가 세우는데요. 하르는 지키다, 망보다라는 뜻입니다. 방은 신, 또 뭐 이렇게 소신 이런 몽골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한테 하루한, 하루한 할 것 아니에요. 하르방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하르방이 된 거예요. 학자들은 알아요. 이 만주 쪽에 올라가면은 마을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갔어요. 하르방의 원조를 찾으러. 그래가지고 국경경비대 한 시간 잡혔어요. 근데 뭐 간첩인 줄 알고 자기들 조사해 보고 나서 한국 기절하니까 아 아니네 하면서 막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알려주고 직접. 그럼요. 데려다 주고요. 군인들이. 또 서쪽에 알타이 산 그쪽에서는 3000년 전에 이런 막 우리 교과서만 보다 암각화가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 조사하다 또 한식 잡혀가지고 한 시간도 잡혔었어요. 그래서 몽골이 뽕 빠지면서 이 책을 써냈는데 이 책 제목이 텐게르가 손짓하는 몽골. 그래서 네. 이걸 썼는데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4월 19일인가 내렸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다음 달 후에는 스테디셀러 걸로 가니까 관광 분야가 3만 몇 권 되는데요. 네. 관광 분야에 네. 이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었죠. 사진들이 그냥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모든 장면마다 몽골의 사진이 들어있는데 너무 멋있거든요. 5년 동안 5번. 네. 한 번 가면은 보름에서 한 달. 한 번은 8,000km를 가요. 동서 횡단하니까. 네. 텐트 치고 밥 해먹고 거기서 사계절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몽골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서관에서 초청을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돼 버렸고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텐게르가 손짓하는 몽골이라는 책을 내시기 전에 그 전에도 또 책들을 계속 출판하셨어요. 그렇죠. 네. 꿈꾼 적 없던 길이. 내가 나이 들어서 일기장 같은 것이죠. 정말 내가 남기고 싶은 얘기들만 모아서 낸 거예요. 세계여행, 국내여행, 사람 사는 얘기,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사람과 삶. 요걸 세트로 냈는데 이것도 천권대 다 없애버렸고. 네. 오문수 기자의 꿈꾼 적 없던 길이. 네. 내 인생 바뀐 걸 이렇게 쓴 거예요. 제목을. 그러다가 절친. 하나는 깨복쟁이 친구인데 소아과 의사예요. 그러지 말고 소설 한번 써봐라. 거기 하고 이민수님 써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소록도를 이제 우연히 갔는데 지금까지 글이 서술로 세계라면은 묘사는 그림 그리야 하잖아요. 소설에 도전하시는 거죠. 묘사의 세계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권 소설 쓰기 작기법 소록도 그 환자들이 구술한 우술록 이제 그분들 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소록도가 일제 식민지 문화유산이거든요. 또 그때는 섬이었잖아요. 지금 다리에 많이 탈출하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런 역사를 내가
써놓고 눈물을 닦아주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설을 도전을 했는데 계획은 내년 8월 15일입니다. 잘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명이라 그러면 숙제잖아요. 소명은 하늘이나 내가 내 자신에 주는 그러니까 소명이 맞아요. 7이라는 앞자리 수를 네. 넘기셨어요. 네. 그 선생님을 끌어가는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자아 효능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주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자아 효능감이거든요. 내가 가진 달란트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줄 수 있어서 학생들은 전문 학생들한테 내가 70 정도 살아보니까 경험,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돼요. 지혜를 애들한테 물려줘요. 아, 내가 괜찮게 사네? 자아 효능감. 재밌게 사는 거죠.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